네, 리컬시브 보우. 네. 어? 일라오이 내놔. 아 이거 진짜 75% 확률이다. 제발 줘라. 나 이거 리롤 칠 거예요. 다음 턴에 일라오이 안 나오면 보라. 2코나 3코 찾는 거는 리롤 안 치는데 1코는 찾을만 해. 인간적으로 75%인데 안 나오는 게 억까임. 75%는 안 나오면 억까임. 안 나오면 억까임. 근데 그냥 쌍발총 받고 돈이나 땡길까? 아니 어차피 연패 안 할 건데? 돈이나 땡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너 일라오이 그딴 식으로 해봐. 어 나 니 안 봐? 어 나오지 마. 그딴 식으로 해봐. 어 니 손해야. 니 손해야. 일라오이는 아실 게 하나도 없다고요? 어 나도 없어. 나도 안 아쉬워. 갱플이 1원 뽑아오면 되지 뭐. 아이씨. 아 상관없어. 일라오이 나오지 마. 나 미포 먹었으니까 나오지 마 이제. 절대 나오지 마. 나오기만 해봐. 피바라기 하나 넣어주고 30원 이자까지. 레벨업 치고. 오 사쌍발총 아니 삼쌍발총이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아 근데 나 앞라인이 얘밖에 없어. 아니 앞라인이 얘밖에 없어가지고 맞아줄 애가 없네. 차라리 올 뒷배치를 해버릴까? 골드비축 아니요 60원 아니고요 이제 50인데 1골드당 2%예요 그래서 25원. 원래 60%였는데 50%로 떨어지고 1골드당 2%. 25원만 먹어도 50% 풀로 받을 수가 있다. 25원. 일라오이 나왔잖아. 지가 어? 아쉬우면 나오겠지 뭐. 지가 안 나오고 배겨? 마공이나 하나 더 받자. 대사촉진제 나 연패용병 안 할 건데. 그래도 피 채우는 용으로 하자. 7렙 가서 갱플 이성 띄우자 일단. 자 미포 치감 있는 거 압니다. 사극엔 어디지? 갱플 게임 시작하고 한 2원은 벌어왔나? 갱플 생활비 밀리네 자꾸. 아니 제 집에 전기 수도세 끊어버려야 돼 그냥. 가족인가요? 아닌 듯! 가족 아닌 듯! 아유 저 퀸을 뺄걸. 퀸을 뺄걸 그랬다 그쵸? 그래 갱플 이제 돈 좀 뽑아오네. 그래 아니 너 그래 너 할 수 있는 애잖아 저거. 저 전기랑 수도 끊는다니까 정신 차린 거 봐. 그래 핸드폰은 해야지. 어? 물은 마셔야지. 그래 갑자기 정신 차리네 그냥. 괘씸해 괘씸해 아주 그냥. 일단 8레벨 가자 이대로. 퀸 자리에 이거 하나 넣고 8레벨에 가서 떼주아니 자리에 저거 넣어도 되니까 삼켄치 넣어도 되니까 오케이. 자 쌍발총 저거 잠깐만. 징크스 아니 징크스가 아니고 갱플템이 아직 안 됐잖아. 그래도 골드비축인데 갱플부터 풀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얘 돈 뽑아오잖아 갱플이. 그래도 갱플이 골드비축인데. 세 마리 있고 여긴 삼성분홍. 야 여기 죽이자. 꼴등이다 여기 갱플. 갱플 겹치네 꼴등이다. 얘 좀 죽여봐 얘들아. 얘 좀 죽여봐. 탐켄치 그냥 먹어버릴까? 탐켄치 먹으면 오 그거. 와 이 갱플 겹친 애가 탐. 너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너. 아 이거 먹고 갱플 가고 싶은데? 이거 갱플 가자. 갱플이랑 미포 삼성 보자 같이. 골드 비축이니까 둘 다 쓰고 미포랑 갱플이랑 그거 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 돈 한 톨 한 톨을 아끼기 위해서 레벨업 안 치겠습니다. 저 8레벨에 끝낼 생각이거든요. 연막의 암살자 방패진. 암살자는 또 갱플 랭크가 잘 잡겠지. 의문형인 거는 여태까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오케이 잘 잡네. 나 이거 안 띄움. 이거 안 띄우고 에코 넣을 거예요. 보물상 에코로 넣어. 야 용병 버리자. 오용병 할 생각이 없다. 그냥 이 자리에 탐켄치나 들어가면 되고. 이거 조합 저 이게 끝인 것 같거든요? 오용병은 끝났어 이미.
아, 덧발톱에 솔라리 괜찮겠다. 그러자. 오케이, 3핵이 뜬, 어? 그래, 너 죽어! 너 죽어야 돼! 아, 이걸 못 보내네. 너 한 번 더 만나, 나랑. 이렇게 가자, 이렇게. 그래도 에코 1성보단 1L 2성? 아니지. 1L 2성을 띄울 그 돈을 아껴서 리로를 쳐서 갱플을 찾는 거죠. 그 돈이 아까워요. 어, 죽었어, 너. 그래. 가라. 가라, 너. 자, 용병 얘가 보냈거든요? 근데 나는 못 보내. 나는 골드 비축이거든. 너 용병은 잡았지만 나는 못 잡아. 나는 그냥 용병이 아니야. 이겼죠? 난 그냥 용병이 아니라고. 이깁니다. 쥐익. 자, 이제 리로를 칠게요. 탐켄치로 바꿔. 일라우이 탐켄치로 업그레이드 바로 일단 해주고, 어, 트위치 바로 그냥 사망. 모렐로가 뿌린 산성비의 사망. 응, 거악. 그렇지. 오, 징크스. 오케이. 삼성갱플 탐켄치 주나요? 그만하세요. 가족입니다. 물론 피바라기 거악 징크스 주면 더 세긴 해. 하지만 그만하세요. 가족입니다. 돈 1원만 뽑아와. 가족입니다. 아니 1원이 아니지. 한 6원 뽑아와라. 1원으로 만족 못해. 6원 정도 죽어버렸네. 야, 이거 아리. 아니 아리는 진짜로, 아니 남이 쓰면 개사기운이 돼. 내가 쓰면 쓰레기인데. 이거 밤끝 얘 줄까? 미포 줄까? 밤끝? 갱플 하나 남았네? 아! 아! 지크 바꾸고 까먹었네요, 이거. 밤끝 주자, 하나. 아니, 루시안을 포기하느니 자크를 포기할 듯? 자크 포기하자. 루시안이 그래도 하나 더 많은데. 자크 가족이라고요? 아니, 나 이거를 없앴으면 좋겠어, 그냥. 이거 필요 없는데. 나 이거 용병 필요 없는데. 이거 용병 상자 팔면 안 됨? 아니 용병 뭐야? 아, 탐켄치가 먹었다가 뱉은 거야? 응, 거악. 어쩔 거악. 어쩔 거악. 응, 거악. 들어가시고요. 근데 여기서 미포나 루시안 나오면은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하지만 갱플이 나올 거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렇지. 그렇지. 자크 팔았던 거 도로 뱉었고. 이게, 아, 이거 지크 덧팔톱 또 까먹었다. 근데 이게 위치상 서풍이 얘가 떠야 돼가지고, 그러면은 솔라리를, 에코를 열로 보내고 솔라리를 이렇게 네 마리만 받자, 그러면 그냥. 아니, 자, 이제 먹이면 됩니다라뇨. 가족입니다, 갱플랭크. 가족이에요. 미포 붙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블리치도 없으니까 어차피. 네, 서풍도 떠주고 다섯 마리 다 받으면서 선제인가? 돈 다 쓰는 거 맞냐고요? 25원까지는 괜찮아요. 일부러 25원 맞춘 거예요. 25원이 최대치로 받는 그거예요. 1골드당 2% 최대 50% 25원까지는 그거예요. 엥? 왜짐? 부인수 하나 가자. 아, 징크스 2성 붙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징크스 2성 안 붙을 것 같아. 징크스 2성 붙이자. 오케이. 오, 자크. 루시안만 붙으면 되나, 이제? 엥? 붙었네? 수고염. 아, 서풍 뭐야? 어, 루시안인데? 응, 어쩔 루시안. 어, 루시안 띄워? 상관없어. 아, 이거 골드 비축. 골드 비축 받고 바로 그냥 이거 1원씩 바로 먹어야 돼. 2%씩 세져. 먹을 때마다 2%씩 세져. 1원 나올 때마다 먹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래서 제가 대사 촉진제를 먹어온 거거든요. 에? 아리 왜 쌤? 아리 이거 왜 쌤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이거 왜 쌤 거야? 아니 2초 전에 다 여기 썼는데 이거 언제 오른쪽으로 싹 다 바꿈? 아니 2초 전에 아니 2초 전에 여기 썼는데 이거 언제 바꿈? 도대체?
아니 저거 오케함? 오케함 도대체? 아니 챌린저인가? 챌린저.. 아 모렐 두개 뭐야. 아 벡스 삼성이부터 7범죄 벡스? 모렐은 진지하게 에코가 더 잘 붙여요 그래도. 아니 루시안이 키 유닛이야? 어 뭐야 서풍 뽑았네 징크스? 어 나도 서풍! 어 나 서풍 저격했어. 나 서풍 나올 줄 알았어 고물상으로. 어쩔 서풍. 어 잘가 징크스! 찍어버리지! 컷! 컷! 들어가시고요. GG! 자 골드비축 알아봤습니다. 골드비축 갱플랭크 징크스 기타 등등 알아봤어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